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족발을 진짜 무한정으로 먹어볼 거예요. 제주도 흑돼지 순살 족발이고요. 이름이 제주 담은 족발이라.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날라온 족발. 맞죠? 아닌가? 까면은 내용물이 그냥 순살로 350g, 찍어 먹을 소스, 족발 양념장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게 하나고 요게 하나예요. 총 두 개간 양. 그 다음 토치 불 조심하세요 여러분. 와우, 토치로 싹 불맛을 내주는 거지. 마지막은 깨로 마무리. 그 다음에 같이 막국수를 먹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놈의 다이어트, 이 남은 양념장에다가 이거 실곤약이거든요. 실곤약 물에 한번 헹궈왔고, 실곤약은 칼로리도 적어서 살도 안 찝니다. 다음에 족발은 콜라겐이 풍부하고 피부 미용에 좋고. 자, 면에 쑥쑥 돌려가지고 이대로 한입 먹고 싶다, 빨리. 족발 양념장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불족발 그 레시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빨리 먹고 싶어요. 잘 먹겠습니다. 먼저 그냥 족발부터. 족발 두 개를 한꺼번에 찍어서 와, 미쳤다. 아니, 너무 행복한데 이거? 불족발 맛있어, 불족발 맛있어. 더 싸먹어야지. 맛있다. 내 취향이에요, 내 취향. 진짜 불족발. Hey friend, 너 족발을 먹고 싶어. 원합니까? Yes, 원합니다. 원합니까? 왜? 알았어, 좋게. 알았어. 접시 가져올까? 응. 아니야, 아니야. 맵진 않아. 달달해. 근데 이게 나눠줘도 양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맛있어, 맛있어. 이따가 한번 싸가지고 이렇게 곤약면이랑. 안 되겠다, 나 이거 다 먹을래. 먹고 운동하지 뭐. 먹고 운동할게요. 헬스는 다이너쌤이 내 영상을 가끔 보시나봐요.
먹고 나 오늘 운동을 하겠어.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뭐 닭가슴살 이런 것만 먹기 지겨우면 곤약 면 사서 그냥 양념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또 밀가루 면이 아니니까 덜 살찌겠죠? 소스에 팍 담가서 곤약면 두 개 사올 걸. 또 뜯어 먹는 재미도 있긴 한데 쓴 살만 있어도 좋아. 왜냐면 다 그게 먹을 수 있는 살이니까. 벌써 다 먹었네. 항상 먹을 때 한편에 죄책감이 있거든요. 또 살찌겠지? 제 속마음으로 항상 그랬는데 오늘은 뭔가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 막 나오려고 막 가요. 족발 먹방 끝! 네, 오늘 9,800원으로 엄청 배불리 족발 먹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2인분에 저는 그냥 불족발로 했고요. 그 양념으로 실곤약까지 비벼 먹었는데 진짜 짱이었어요. 이 둘의 조합 추천합니다, 진짜. 막국수 대신 실곤약. 그러면 진짜 칼로리가 그래도 훨씬 다운될 거예요. 여러분, 저의 다이어트 응원해주시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 만나요. 안녕!